농지취득자격증명제도입니다. 그 오늘 프린트 개정법령 국민참여입법센터 이게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요약집에다가 이거 요약집에도 반영이 안 돼 있는 부분이거든요. 표시광고 이거 요약집에 한 페이지 그 넣어가지고 다니세요. 1번에 보니까 표시광고할 때 등록번호 추가하는 걸로 신설될 예정입니다. 8월 달에 확정되면 한 번 더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인터넷 표시광고할 때는 소면, 가중, 거기 6개를 추가로 더 표시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부당한 표시광고 하면 500만원 이하이가 틀렸는데 3번 부당한 표시광고 유형입니다. 이게 시행령에 있는 유형 4가지. 그 다음에 인터넷 모니터링 수탁기관 지정이 있는데 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 위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에 부당한 표시광고 했을 때 과태료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인데 그 과태료 감경 기준 2분의 1 범위 내에서 깎아줄 수 있는 게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 등에 있는데요. 거기에 기억에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 시행령 2조 2.1호에 해당하는 경우 2분의 1 깎아줄 수 있다 이런 게 있는데 그 A번에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 깎아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B번에 보면은 이게 시험에 뭐 나올 확률은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에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한 번 정도 읽어볼 필요 있죠.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그 다음에 그 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그 다음 국가유공자 미성년자 이런 분들은 과태료 50% 깎아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상물의 표시광고 모니터링 제도인데요. 요건 시행령에 있는 제도입니다. 까만 별표 있는 거. 모니터링은 다음 구분에 따라 실시할 수 있는데 기본 모니터링은 분교별로 실시하는 거고요. 니은의 수시 모니터링은 모니터링 기본 계획에 반영되지 않았으나 법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실시하는 모니터링이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보니까 지정된 모니터링 업무 수탁기관은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 연도의 모니터링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모니터링 기관은 매 분기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기본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반드시 시험에 출제된다고 봐야 돼요. 이번에 8월 20일부로 시행되는 내용입니다.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에는 이 숫자 정리되어 있어요. 30일, 30일이 몇 번에 있나요? 우리 암기 프린트는 35번에 있나요? 35번? 30일, 35번에 몇 번에 있어요? 맨 마지막에 몇 번에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모니터링 결과 제출해야 된다는 말. 35번, 프린트 35번. 몇 번에 있냐고요? 제가 지금 암기 프린트를 안 가져와서 묻는데 없어요. 12번? 예, 네, 12번. 다 있다고, 이 암기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에는. 그 다음에 4번 모니터링 기관은 수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기 전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모니터링 기관, 기간, 내용, 방법 등을 포함한 계획서를 제출하고 해당 모니터링을 완료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니터링 기관이 제출한 모니터링 결과를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 등에 통보하고 이에 대한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6번에 보니까 조사 및 조치를 요구받은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신속하게 해당 요구에 따른 조사 및 조치를 완료하고 완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이게 올해 8월 20일부터 시행되는 내용이니까
입법 예고돼 있어요. 확정된 건 아닙니다. 다시 8월 달에 확정되면 8월 말에 한 번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84페이지 농지취득자익증명제도입니다. 양가로 1번 시구원면장한테 봤습니다. 군수 X입니다. 공법시험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 도시지역 내 주거상업 공업지역은 농지취득자익증명 받을 필요 없습니다. 3번 녹지지역은 원칙 안 받는데 예외적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직접 필요하지 않는 경우는 받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농업인은 물론 신규 농업 종사자도 농지 취득자익증명 받아야 되는데 면적 제한이 있습니다. 온실, 비닐하우스, 작물재배사 등인 경우 330제곱미터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곤충사육사 165제곱미터 밑줄 치세요. 이 중에서 가장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게 곤충사육사죠. 곤충사육사는 50평 이상이면 됩니다. 165제곱미터. 비닐하우스 작물재배사는 330제곱미터 100평 이상 돼야 되고요. 기타 일반 농지는 300평 1000제곱미터 이상은 되어야 농지 취득자익증명 받을 수 있습니다. 5번에 매매, 승역, 경매, 공매, 화해 조수로 취득 시 농지 취득자익증명 받아야 됩니다. 184페이지 맨 밑에 있는 판례 이게 공법시험에 판례가 나온다면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즉 농지 취득자익증명은 법률행위 효력요건이 아니라 소유권이전 등기할 때 필요한 서류일 뿐입니다. 그래서 농지 취득자익증명 못 받았다고 매매계약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자, 그 다음에 185페이지 농지 취득자익증명이 필요하지 않는 주요한 경우입니다. 자, 농지 취득자익증명을 받도록 하는 것은 농사를 지을 건지 안 지을 건지 그 의사를 물어보는 건데 국가 지자체는 농사 안 지어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농지 취득자익증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2번 상속의 경우에도 농지 취득자익증명 안 받아도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농지 전용 협의를 완료한 경우 안 받아도 됩니다. 전용 신고, 전용 허가는 받아야 됩니다. 4번 주의하시고요. 합병, 공유농지 분할, 시효 취득하는 경우 농지 취득자익증명 받을 필요 없습니다. 양가로 3번 농지 취득 자격증명은 받아야 되는데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첫 번째 전용 허가, 전용 신고, 농지 취득자익증명 받아야 됩니다. 전용 협의는 안 받는다고 했죠? 전용 협의라는 것은 국가 공공기관이 협의할 수 있겠죠. 협의는 안 받는데 전용 허가나 전용 신고는 받아야 됩니다. 주말 체험용 농, 학교가 실습용 농지로 취득하는 경우도 농지 취득자익증명 받아야 됩니다. 다만 농업경영계획서 제출은 안 합니다. 양가로 4번 농지 취득자익증명은 4일 이내에 발급해 줍니다. 그러나 농업경영계획서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2일 이내에 발급을 해 줍니다. 시구읍면장입니다. 3번 농지 소유 상한제입니다.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는 5만 제곱미터를 초과해서 소유할 수 없다는 규정이 종전에 있었는데 삭제됐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농지 소유 상한은 폐지됐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아직도 소유 상한이 예외적으로 소유 상한이 있는데 뭐가 있느냐 하면은 동그라미 1번 비농업인이 상속받는 경우 만 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 농업인이 상속받는 경우는 무한대로 소유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번에 8년 이상 재촌 작용하다가 이농하는 경우에도 만 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주말 체험용 농은 세대원 주말 체험용 농 이게 중개실무에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주말 체험용 농은 예, 세대원 전부 합산한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하가 아니라 미만입니다. 미만 1000제곱미터 미만 1000제곱미터 미만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 186페이지 경자유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 경자유전의 원칙이라는 것은
농사 지을 사람만 농지를 소유해야 되는 게 경자유전이죠. 즉 농사 안 지으면서도 소유할 수 있는 게 국가, 지자체나 학교, 공공단체, 비농업인이 상속받는 경우 주말 체험용농, 8년 이상 제촌자경하다가 이농하는 경우, 농지 전용허가 전용신고한 경우, 전용신고받은 경우 등은 농사 안 지으면서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지금 공법이니까 다 열거되어 있잖아요. 열거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은 많지만 논란의 여지는 없습니다. 이 내용이 많은데 중개실무 해마다 나오는 부분 아니고요. 한 문제 정도 평균 나옵니다. 근데 공법에서 두 문제 해마다 출제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농지법도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5번 농지 임대차입니다. 원래 농지는 임대차가 안 됩니다. 원칙은. 다만 예외적으로 임대차가 되는데 임대차 계약을 할 때에는 서면 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시험에 출제됐고요. 동그라미 2번에 농지 임대차도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구 읍면장 확인을 받고 해당 농지를 인도받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대항력이 있습니다. 확인을 그냥 말로만 확인, 눈으로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확인 도장을 받아요. 우리 확정일자 도장 받는 것처럼 시구 읍면장 그러면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기고요. 양가로 2번 농지 임대차는 원칙 최단기 존속기간이 3년입니다. 3년 이상이어야 됩니다. 다만 단연생 식물재배지는 5년으로 2020년 8월 12일부로 바뀌었습니다. 단연생 식물재배지는 5년이라는 거 5년 동그라미 해놓으시고요. 우리 프린터 핵심 비교정리 프린터 5년에는 정리되어 있습니다. 3번 농업경영에 종사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60세 이상인 사람이면 5년 이상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한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차 할 수 있습니다. 60세 5년, 60세 이상으로서 5년 이상 농사 짓던 사람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묵시적 갱신입니다. 우리 주택의 경우에는 지금 임대차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을 통지 안 하면 묵시적 갱신되죠? 농지는 3개월 전까지 주인이 3개월 전까지 이제 더 이상 농사 짓지 말라 내가 직접 농사 짓겠다 이렇게 갱신거절 통지 안 하면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농사 짓는 데는 3개월 이상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3개월이라는 것 주의하시고요. 187페이지 농지 처분 의무 등입니다. 이것도 시험에 우리 중개실무에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농지 소유자는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 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당시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처분해야 됩니다. 세대원한테 처분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시장군수구청장은 처분 의무기간 내에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농지 소유자에게 6개월 이내에 그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6개월 이내. 6개월입니다. 우리 프린트 42번에 동그라미 9번에 있죠. 6개월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숫자는 암기 프린트에 다 있습니다. 42번에 9번에 있죠. 9번. 그리고 1년 이내에 처분 의무기간은 44번에 프린트 44번에 동그라미 17번에 있습니다. 프린트 있으면 밑줄 좀 치세요. 44번에 17번. 자, 그 다음에 2번 매수 청구입니다. 토지 소유자는 처분 명령을 받으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에 그 농지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다. 왜 처분하려고 해도 처분은 못하니까 매수 청구할 수 있다고. 매수 청구 안 하면 이행강제금 부과되거든요. 6개월 안에 처분 안 하면. 그래서 매수 청구할 수 있고요. 한국농어촌공사는 매수 청구를 받으면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매수하게 할 수 있다. 공시지가입니다. 근데 인근지역의 실거래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으면 낮은 가격으로 매수하게 할 수 있다. 항상 낮은 가격이 있으면 낮은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습니다.
국가 공공기관이 높은 가격으로 매수하고 차액을 리베이트로 받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낮은 가격이 있으면 낮은 가격으로. 자, 이행강제금입니다. 이행강제금 제도가 있는 게 건축법, 농지법,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5개 법률이 있습니다.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것 중에는. 자, 이행강제금인데 1번 시장군수구청장은 처분 명령을 받은 후 매수를 청구하여 협의 중인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간까지 그 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해당 농지의 100분의 20 밑줄 치시고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20%입니다. 20%.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10%죠. 2번 시장군수구청장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려야 되고요. 3번 시장군수구청장은 최초로 처분 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처분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매년 1회 부과 징수할 수 있습니다. 매년 1회입니다. 건축법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두 개는 2회 범위 내에서죠. 매년 2회 범위 내에서 부과 징수할 수 있습니다. 4번 시장 군수구청장은 처분 명령을 받은 자가 처분 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는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합니다. 5번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에 불복한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30일 우리 프린터 35번에 8번, 35번에 8번에 있습니다. 35번에 8번, 30일 이내에 이의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188페이지 경공매입니다. 경공매. 경매는 양가로 1번 임의경매, 양가로 2번 189페이지 강제경매 두 개가 있습니다. 임의경매, 강제경매. 임의로 하는 경매가 임의경매, 강제로 하는 경매가 강제경매인데 돈 받기가 어느 게더 쉬워요? 채권자 입장에서 보면 임의경매죠. 임의경매는 담보물권이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강제경매의 경우 집행권은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강제력을 자력구제를 할수 없습니다. 반드시 국가 공권력만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권은 있어야 되는데 집행권은 가장 대표적인 게 판결문 등이 되겠습니다. 판결문 등. 그래서 대표적인 게 담보물권은 전세권의 경우 전세금을 안 내주면 별도의 소송 없이 바로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임차권의 경우에는 임차보증금을 안 내준다 하더라도 뭐 예를 들면 묵시적 갱신이 되면은 세입자가 나간다고 하면 주인은 3개월 이내에 돈 내줘야 되죠. 3개월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니까 돈 내줘야 됩니다. 근데 안 내주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거 묻는 분들이 많아요. 안 내주면 어떻게 하는지는 우리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그거는 민사소송법이라든지 민사집행법 등의 절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시험에는 안 나오는데 안 내주면 결국 돌려달라고 소송해가지고 승소 판결문 받아가지고 그 사람 주인 집을 경매 넘겨가지고 배당받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한 1년 이상 걸리죠. 아무리 빨라도. 1년 이상 걸리니까 현실적으로는 그냥 내줄 때까지 버티고 중개사무소에 복비는 더블로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빨리 뭐 다른 세입자를 구하든지 현실적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죠. 안 내주면. 이론적으로는 내줘야 되지만 안 내주면 이제 안 내준 기간에 대해서 뭐 연체이자 같은 거 이런 걸 달라고 소송을 할 수는 있는데 현실적으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쨌든 임차권은 그냥 경매 못 넘기고 다시 소송해가지고 승소 판결문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세권이 임차권보다 좋은 거는 딱 확정일자부 임차권보다 좋은 거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전전세권이 있고 임의경매 신청권이 있는 것만 좋고요. 배당받는 것은 배당 순위는 오히려 확정일자 받은 임차권이 더 유리해요. 왜냐하면 확정일자부 임차권은 토지 매각 등에 대해서도 우선 면제받는데 전세권은 건물에 대해서만 전세권 설정 등기 했으면
건물 매각 대금에 대해서만 우선 면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0페이지 양가로 3번 권리분석입니다. 권리분석 이게 우리 경매가 시험에 9회 때부터 1997년도부터 처음으로 출제됐습니다. 경매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민사집행법이 330개 조문입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 51개 조문에서 약 30면제 정도 출제됩니다. 근데 민사집행법은 330개 조문에서 한 문제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세하게 할 수가 없고 기출문제 나왔던 거 위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나왔던 게 9회 때 처음 나왔는데 소재주의가 있고 말소주의, 소재주의, 삭제주의 같은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인수주의가 있습니다. 경매 넘어가면 무조건 말소되는 것 다섯 가지 이거는 암기를 해야 되는데 근저당권, 저당권, 담보가등기, 담보가등기, 가압류, 압류. 이거는 무조건 말소됩니다. 이 다섯 개는. 그 다음에 무조건 인수되는 게 유치권, 분묘기지권, 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이 있고요. 예고등기가 있는데 지금 등기법에 보니까 예고등기는 8월달 우리 지금 등기법 개정된 게 시행되는데 8월달까지 예고등기가 있으면 등기관이 직권 말소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예고등기는 시험에는 안 나올 거예요. 만약 예고등기도 지금 현재는 인수된다고 봐야 돼요. 8월 이후에는 이제 무조건 등기관이 말소해야 되니까 시험에는 안 나올 것이고요. 그럼 무조건 인수되는 것 중에서 가장 앞서 있는 것을 이것을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합니다. 말소 기준 권리다. 그래서 무조건 인수되는 것, 무조건 말소되는 것 뺀 나머지 권리는 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면 대표적인 게 시험에 나오는 게 전세권하고 임차권 두 개만 출제됐습니다. 전세권이나 임차권 최선순위면 인수됩니다. 그러면 임차권은 아무리 대항력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경매에 있어서는 선순위 담보물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후순위 세입자는 방 빼고 이사 나가야 됩니다. 단 순위에 따른 배당만 받을 뿐입니다. 그 최선순위 임차권은 전액을 배당받을 때까지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세권은 배당 요구하면 말소됩니다. 전세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최선순위 전세권이 배당 요구하면 무조건 배당금은 다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배당 다 받으면 당연히 말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소재되는 건 안전하고요. 인수되는 건 위험하죠. 위험하다는 말은 아까도 말했지만 분묘기지권이 승립되어 있는 토지를 경매로 낙찰받아도 그 묘를 강제로 이장시킬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유치권도 그래서 유치권자는 경매 신청권은 있지만 우선 변제권은 없다. 유치권자 우선 변제권은 없지만 강력한 우선 변제적 효력은 있다 하면 또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유치권 인수됩니다. 법정지상권도 마찬가지로 인수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려면 위험한 거 해야 됩니까? 안전한 걸 해야 됩니까? 예, 위험한 거 해야 돼요. 위험과 수익률은 비례하죠. 위험과 수익률은 비례해요. 저도 지금 평택에 지금 아파트 분양권을 3개 샀다가 마이너스 피 5천만 원씩 받고 2개는 팔고 1개는 못 팔아가지고 팔 사람이 살 사람이 없어서 그냥 줄려고 해도 아무도 살 사람이 없어서 못 팔았는데 지금 1억 정도 올라갔어요. 피가 오히려. 그 위험한 게 수익률이 높더라고요. 잘못하면 망할 수 있고 그래도 남은 거는 하나도 없어요. 지금 1억 손해본 거 이제 본전이에요. 본전. 근데 그건 또 언제 꺼질지 몰라. 지금 호가를 입주하고 나니까 그냥 입주자들이 올려가지고
담합을 해가지고 요즘 부동산 시세가 아파트는 그렇게 형성되잖아요. 입주자들끼리 입주하면 우리도 1억 올리자. 다른 데 다 올라갔는데 왜 우리만 마이너스 피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올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올라가긴 올라가는지 계속 부동산에서 연락 와요. 문자 오고 뭐 안 팔았으면 팔 거냐고. 옛날에는 아무리 팔라고 해도 연락 아무도 안 오고 전화하면 못 팝니다 하고 받지도 않다가 좀 바뀐 것 같아요. 분위기가. 어쨌든 위험한 게 수익률은 높습니다. 망할 때 망할 수는 있고요. 그 연세 드신 분들은 너무 젊은 분들은 부동산 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야 되고 나이 많은 사람은 이제 안전하게 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괜히 지금 나이 먹어가지고 한번 망하면 영원히 복구 불능입니다. 어쨌든 학개론 시험에 나오면 위험과 수익률은 비례한다. 위험성이 큰 게 수익률도 높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이런 게 있다고 하면 아무도 낙찰 안 받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계속 그 낙찰가가 떨어지겠죠. 1억 했다가 아무도 입찰 안 하면 1억 8천, 뭐 그다음에 6,400 이렇게 가격이 계속 떨어지면 위험하니까 싸게 낙찰 받아가지고 이게 유치권자가 가짜 유치권이 90% 이상이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경매가. 그럼 가짜라는 걸 입증해서 이걸 내보낼 수 있다면 돈 벌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나라 수익률 가장 높은 게 예고등기고요. 현재 기네스북에 있는 거는. 그 다음에 또 이게 전설적인 이야기가 북묘기지권, 흑염소, 양평 이렇게 해가지고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양평에 흑염소 사건이 있어요. 북묘기지권 성립되어 있는데 안 나가도 되는데 어떻게 했냐면 염소를 그 묘 봉분 주위에다가 울타리 쳐가지고 염소 갖다 풀어놓고 그 묘지 주인한테 연락한 거예요. 당신 조상들이 이 염소발 안에 지펄 피는 것을 보러 오시기 바랍니다 해가지고 약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중에서 쫓아와가지고 막 싸우다가 결국 그러면 한쪽 귀퉁이를 옮겨주시면 옮기는데 200만 들어가고 또 보상금 200 해서 한 분묘 1기당 500만 원씩 들어가가지고 50기 2억 5천 들어가가지고 다 옮기고 예, 거기다 펜션 지어가지고 수백억 벌었다 이런 전설적인 이야기가 인터넷 치보면 나와요. 양평, 흑염소, 분묘기지권 이렇게 양평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 검색하면 나올 거예요. 근데 돈 자기 돈이 여유가 있으면 이렇게 위험한 걸 하면 되는데 대출 받아가지고 위험한 거 하기는 어렵죠. 오늘도 또 쉬는 시간에 지금 저는 뭐 하루에 한 통 이상 전화 와요. 졸업 합격하신 분들 여러분들도 이제 제가 마지막 올해 시험 마지막 날 제가 전화번호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연락 받아보니까 지금 팔지도 않은 상태에서 자기 집 팔지도 않은 상태에서 8억짜리 집을 사겠다 하더라고요. 저도 그래가지고 굉장히 고생 많이 하는데 팔리지도 않은 상태에서 먼저 샀다가 잘못하면 대출도 안 되고 이러면 굉장히 고생할 수 있죠. 일단 사고 팔 때는 내 거부터 먼저 팔고 사는 게 좋아요. 뭐 덜렁 사기만 사놓고 집이 안 팔리면 제가 7년 동안 고생한 적도 있어요. 팔라고 내놨는데 7년 만에 팔린 적도 있었어요. 사자마자 팔라고 했는데 7년 동안 안 팔려가지고 못 팔았어요. 가격이 내려가려고 하면 팔라고 해도 팔지 못하죠. 더 싸게 한대도 아무도 안 사요. 더 내려갈 걸로 심리적으로 생각하고 올라가면 계속 사람들이 또 살라고 그래요. 근데 지금 자꾸 연락 오면 팔아라고 연락 온다는 거는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럼 사람들이 더 안 팔라고 하고 내려가면 또 뭐 자꾸 더 싸게라도 팔라고 하고 이렇게 심리적으로 그런 게 있거든요. 자, 191페이지 경매 절차입니다. 경매 절차. 이 경매 절차도 9회 때 시험에 나오긴 했는데 한번 23년 전에 한번 출제되기는 했습니다. 이 경매 절차는 여러분들이 시간이 남으면 법원에 직접 한번 가서 보시면 하루만 오전만 가서 보시면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자, 채권자가 경매 신청을 합니다. 경매 신청은 돈 받을 사람이 경매 신청을 한다고요. 부동산 소재지 지방법원에다가 그러면 그 경매 신청하는 채권자가 경매 집행 비용을 예납 미리 내야 됩니다. 송달료라든지 광고비 이런 거 입찰 공고할 때 들어가는 광고비 같은 거 그리고 나면 법원에서 이제 경매 준비를 하는데 목적 부동산을 압류하고 경매 개시 결정 등기를 하고 채무자에게 송달 채권자에게 고지합니다. 채무자에게 당신 집 경매 넘어간다 안 갚으면 빚 이렇게 송달 보낸다는 이야기죠. 보낼 송자. 그 저도 이런 경험이 있는데 누나가 1억을 빌려주는데 10억 자영이 빌려주는데 10억 동 10년 동안 돈을 못 받았어요. 그 어떻게 하면 되냐 묻길래 제가 경매 넘겨라 해서 경매 신청을 했어요.
경매 신청하니까 바로 연락 왔더라고. 10년 동안 못 받은 거 1억 원금만 줄 테니까 좀 치아에 달라 경매. 그 누나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때까지 20년 동안 못 받았던 거, 아이고 원금이라도 받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알았다고 바로 합의해주고 그냥 치아를 했어요. 애납한 비용 이것도 다 떼이고 애납한 비용도 못 받고요. 그냥 일단 협상을 하려면 좀 이자하고 안 된다. 2억 달러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했다가 줄여가지고 1억 5천 뭐 이런 식으로 합의를 해야 되는데 바로 그냥 원금만 받고 치아해줬어요, 경매를. 그래서 돈이 있는 사람들은 경매 넘긴다고 하면 웬만하면 갚아요. 근데 돈이 없으면 뭐 아무리 송달이 돼도 갚을 수가 없죠. 진짜 돈이 없으면. 자, 그 다음에 경매 개시 결정을 하고 나면 공공기관의 채권 통지 채고를 합니다. 세무서에 세금 받을 거 있으면 교부 청구하라고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집행관으로 하여금 부동산 현황조사 명령을 하고요. 감정평가사로 하여금 감정평가 명령을 해서 평가액을 참조해서 최저매각 가격을 정합니다. 우리 경매는 완전 자유경쟁매매가 아니라 제한경쟁매매입니다. 최저매각 가격 1억부터 시작한다. 1억보다 높게 써낸 사람 중에서 1등 뽑겠다. 이게 경매입니다. 경매란 경쟁매매고요. 경쟁매매란 다수의 매수희망자에게 매수청약을 하게 하고 가장 높은 가격으로 매수청약을 한 자에게 매도 승낙을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매매계약 형식을 경매라고 합니다. 이제 그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금액하고 집행관이 현장 조사한 것을 참고해서 매각 물권 명세서를 작성합니다. 그 집행관은 뭐 대항력 주장하는 임차권 있음 이런 걸 이제 매각 물권 명세서에 적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매각 공고를 하는데 최초 입찰기일은 공고일로부터 2주일 후로 정한다. 신문에 매각 공고 이런 거 나온 거 봤죠? 그러면 공고 나오고 나서 2주 후에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매각 공고해가지고 내일 경매 매각 실시한다 해버리면 하루 만에 권리 분석하고 현장 조사해서 시세가 얼마인지 이런 거 파악하기 좀 힘들죠? 그래서 2주 후로 정하게 되고요. 법원 게시판 최초 매각기일 공고는 그 요지를 신문에 공고합니다. 신문에 공고하는 게 이게 제가 볼 때는 참 쓸데없는 행동인데요. 신문에 공고하면 그 광고비가 한 건당 20만 원이고요. 100건 합니다. 그럼 광고비가 2천만 원입니다. 그럼 법원에서 신문사에 2천만 원 광고비 줘요. 그러면 신문사는 또 법원에다가 리베이트 1천만 원 제공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옛날에 뉴스에 나왔어요. 그러면 그 법원에서는 한 명이 쓰면 처벌받으니까 그냥 부서 회식비로 쓰더라고요. 부서 회식비로 썼으니까 그 부서 회식한 사람 전부 다 처벌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거의 처벌받은 사례는 없습니다. 이거 돈 받아먹은 거, 리베이트 받은 거. 우리나라에서 지금 부패가 가장 심한 곳이 그 통계로 나와 있는 거는 검찰, 그 다음에 언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언론도 사이비 기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유명한 언론사가 아니면 사이비 기자로 처벌받아요. 근데 유명한 신문사면 돈 받아먹어도 거의 처벌을 안 받더라고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신문에 공고 나온 거 보고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법은 그 대부분 사이트에 가면 경매 언제 하는지 다 나와 있죠. 현실적으로는 사설 경매 정보지를 보고 입찰에 많이 참여합니다. 왜 이게 신문 보고는 안 가냐면은 최초 매각길만 공고하고 한번 유찰된 건 없잖아요. 사람들이 다 유찰되고 나야 입찰 참여하지 처음부터 경매 참여한 사람 없죠. 처음부터 하면 뭐 그냥 금매물 사는 게 더 싼데 오히려. 자, 그 다음에 물권자료 열람은 그 법원의 지방법원 민사과에 가면 입찰기일 일주일 전부터 빛이 열람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걸 매각물권 명세서를 열람하고 나서 현장 답사를 합니다. 현장 답사를 하고 나서 이제 경매기일 날 매각을 실시하는데 최고가 매수신고인 1등을 뽑습니다. 자, 사고 싶은 금액 적어내세요 해가지고 그 중에서 제가 여러분들 보고 법원에 가보라고 했는데 가보면 이제 매각기일 날 경매 실시 여기서부터 볼 수 있거든요. 이 법정에 가면 우리 강실하고 똑같아요. 앞에 교탁처럼 되어 있는 게 이게 법대라고 불러요. 법대. 법대가 있고요. 그 다음 법대 앞에 투표함처럼 투명한 플라스틱으로 된 함이 있어요. 안에 다 보이는 거. 그 다음에 투표소처럼 옆에 기표소가 있어요. 커튼 쳐가지고. 그럼 그 기표소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 커튼 치는 데 안에 들어가가지고 입찰표 적고 입찰 보증금 봉투에 돈 넣고 두 개를 노란 대봉투에 넣어가지고 반 접어가지고 입찰함에다가 넣어요. 그러면
입찰을 개시 선언하고 나면 1시간이 지나기 전에는 입찰 마감을 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10시에 시작하면 11시에 마감할 수 있는데 딱 11시에 하면 또 누가 항의할 수 있으니까 11시 10분에 개찰을 해요. 봉투를 뜯어요. 이제 이 투표함처럼 돼 있는 그 개찰함에 봉투를 다 쏟아가지고 봉투 뜯어가지고 누가 얼마 번에 적었는지 적은 불러요. 불러가지고 그 중에 가장 높게 써낸 사람이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되는 거예요. 그 1등 최고 높게 써낸 사람이 2명 이상이면 추가 입찰을 실시합니다. 최고 높게 써낸 사람 동점자끼리. 그래서 그래도 또 동점자가 나오면 추첨을 합니다. 근데 2등 차순위 매수 신고인이 2명 이상 나오면 처음부터 추첨을 합니다. 자, 그런데 최저 매각 가격 이상 써낸 사람이 한 명도 없으면 유찰됐다 하고 유찰되면 새 매각을 실시합니다. 새 매각을 할 때는 상당한 금액을 저감, 가격을 깎아줍니다. 자,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결정되고 나면 일주일 안에 매각 허부 결정을 합니다. 허가 또는 불허가 결정. 농지의 경우 농지 취득자액 증명 경매는 받아야 되는데요. 이 매각 허부 결정, 허가 또는 불허가 결정 기일까지 농지 취득자액 증명 제출해야 됩니다. 제출 안 하면 불허가 결정이 납니다. 농지 취득자액 증명을 제출 안 해서 불허가 결정이 나면 매수 보증금 최저 매각 가격 10% 내놓은 거 안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꼭 농지 취득자액 증명을 제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되고 나면 대금 납부를 해야 되고 대금 납부를 하게 되면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매각 대금을 완납하는 순간 민법 186조, 187조, 187조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물권 변동 효력이 생기는 게 있죠. 그래서 이 경매는 등기 없이도 매각 대금을 다 낸 때에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만약에 돈을 안 내면 재매각을 합니다. 재매각. 재매각은 가격을 깎아주지 않습니다. 새 매각은 상당한 금액을 저감한다고 했죠. 종전의 가격에서 전차 매각 가격에서 20% 또는 30%를 저감합니다. 근데 재매각은 가격을 깎아주지 않습니다. 만약 대금 납부하고 나면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촉탁을 해줍니다. 촉탁 등기를 합니다. 법원에서 촉탁을 하고요. 직접 등기 소유 갈 필요 없다고 낙찰받은 사람은. 그 다음에 이제 물건을, 부동산을 인도, 명도 받게 되는데 경매의 경우에는 정당한 권한이 없으면, 즉 매수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없는 경우에는 인도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이 후순위 세입자, 이거 당연히 방 빼줘야 되는데 방 안 빼주면 인도 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요. 판사한테. 그럼 판사가 인도 명령서를 교부해 주면 곧바로 강제 집행이 가능합니다. 근데 인도 명령은 매각 대금을 납부하고 6개월 이내만 인도 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6개월 넘으면 명도 소송을 해야 됩니다. 소송하려면 소송 기간도 2, 3개월 이상 들어가고 소송비도 2, 300만 이상 소요됩니다. 근데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의 경우에는 인도 명령 제도가 없고 명도 소송밖에 안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경매 절차가 되겠습니다. 경매의 계략적 절차를 봤는데, 자, 192페이지에 보면은 배당 요구의 종기 결정 및 공고인데, 배당 요구의 종기는 압류 효력이 생길 때에는 일주일 이내에 결정하되 종기는 첫 매각일 이전의 날로 정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낙찰기일인데 첫 매각일 이전의 날로 정해야 되므로 이 최선순위 전세권자나 임차권자가 배당 요구를 했는지 대항력을 주장했는지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중전에는 몰랐다고 이게 배당 요구했는지 안 했는지. 만약에 최선순위 임차권자가 배당 요구한 게 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아요? 낙찰받을 사람 매수인 입장에서 보면 배당 요구를 하는 게 좋겠죠. 배당 요구를 안 하면 낙찰받은 사람이 이 사람 보증금 내줘야 된다고, 최선순위니까. 그럼 보증금 내주려면 예를 들면 3억짜리를 2억에 싸게 낙찰받았다고 해서 좋아했는데, 1억 싸게 샀다고 좋아했는데 나중에 보증금 1억 5천 내주면 오히려 손해볼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그래서 배당 요구 했는지 안 했는지를 봐야 되고, 배당 요구를 안 했으면
이 사람 보증금 내줄 만큼 가격이 떨어질 때까지 입찰에 참여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첫 매각일 이전의 날로 배당 요구의 종기를 정해야 된다. 박스 안에 있는 거, 이 경매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용이 많은데 시험에는 한 문제밖에 안 나와요. 배당 요구 안 해도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자가 있고요. 배당 요구해야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자가 있습니다. 우리 최우선 면제, 우선 면제 받으려면 배당 요구 반드시 해야 됩니다. 판결문 가지고 있는 사람 배당 요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등기사항 증명서를 통해서 채권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저당권, 근저당권자, 전세권자, 등기된 임차권자 이런 사람은 배당 요구 안 해도 당연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3페이지 양가로 3번 매각 실시인데 매각 방법은 세 가지라는 게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매각 방식은 기일입찰이 있고 호가 경매, 기간입찰 세 가지가 있다. 기일입찰과 호가 경매는 1기일 2회 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하루에 두 번 할 수 있다. 근데 두 번째 할 때 가격을 안 깎아줍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2회 입찰을 실시하는 곳이 대전지방법은 천안지원에서 했었는데 지금은 거의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도 입찰에 참여하는 사람이 없다고요. 왜? 오후에 밥 먹고 한 번 더 할 수 있는데 가격을 안 깎아주니까 재미가 없잖아요. 오전에 해가지고 이렇게 1억부터 시작한다 했는데 1억 이상 쓰는 사람이 한 명도 없으면 오후에 또 할 수 있는데 또 결국 1억부터 시작하니까 참여하는 사람이 없다고요. 기일 입찰은 입찰표에다가 입찰 금액을 적어내고요. 호가 경매는 말로 입으로 불러가면서 높여가는 방식입니다. 옆에서 1억 하니까 나는 1억 천, 또 옆에서 1억 2천, 1억 3천 이렇게 하는 게 호가 경매입니다. 기간 입찰은 입찰 기간을 일주일 이상 한 달 범위 내에서 입찰 기간을 주고 입찰 기간이 끝나고 나면 일주일 안에 매각 기일을 정해서 매각하는 방식이 기간 입찰입니다. 이론적으로는 기간 입찰이 가장 완벽한 제도입니다. 누가 얼마 쓰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집행관 사무실로 입찰표를 보내면 됩니다. 등기우편으로. 그래서 완벽한 비밀을 보장해서 높은 가격으로 매각을 유도할 수 있는 장점은 있는데 반해서 기간이 오래 걸리니까 연체이자가 늘어나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99%는 우리나라에서 기일 입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해서는 호가 경매는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경매 매각 방식은 두 가지이다. 현실적으로는 두 가지인데 시험에 나오면 이론적으로는 세 가지라고요. 호가 경매를 실시하지 않고 있을 뿐이지 실시할 수도 있다고. 법은 법관재량이라고요. 법은 이론적으로는 세 가지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시험에 매각 방식이 두 가지이다. X로 출제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193페이지 중간에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온 게 바로 이겁니다.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2번 매수 신청 보증금은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입니다. 우리 프린트 56번에 10분의 1에 1번에 있는데 이게 1, 2, 3번이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다. 매수 보증금은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 10%. 그 다음에 공매 보증금은 매각 예정 가격의 100분의 10, 100분의 10이나 10분의 1이나 같은 말이죠. 100분의 10 이상. 그 다음에 그 우리 프린트 56번 지금 보고 있는데 항고 보증금 이게 시험에 1번하고 3번이 가장 많이 나왔다. 항고 보증금은 매각 가격의 10%입니다. 10분의 1입니다. 매각 가격. 매수 보증금은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입니다. 자, 그 다음에 새매각, 재매각이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런 게 기출문제 이런 게 나왔습니다. 최저 매각 가격이 2억 5천인데 내가 1등을 하려고 2억 5천만 원을 써냈다. 입찰표에다가. 그러면 옛날에는 내가 쓴 금액의 10%를 보증금으로 냈다고요. 그래서 2,500만 원을 내는데 지금은 최저 매각 가격의 10%를 보증금으로 내면 됩니다. 그러면 남은 잔금이 2억이 남았네요.
차순위 매수신고인 2등이 되려면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신고한 금액에서 그 보증금을 뺀 금액 이상 써낸 사람 중에서 가장 높게 써낸 사람이 차순위 매수신고인이 될 수 있습니다. 2등을 뽑는 이유는 1등이 보증금만 걸어놓고 잔금 안 내면 이 보증금은 몰수해서 배당재단에 편입합니다. 그럼 2등에게 2억에 팔아도 1등이 내놓은 보증금하고 합하면 결국 2억 5천에 판 거나 마찬가지죠. 2억 3천이네. 2억 3천. 보증금 2천만 원 빼면 2억 3천만 원이잖아요. 그 2억 3천만 원에 팔면 결국 두 개 합하면 2억 5천에 1등한테 판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2등을 뽑는다고요. 자, 그 세매각 재매각이 나와 있는데 세매각은 2억 이상 써낸 사람 중에 1등 뽑겠습니다 했는데 2억 이상 써낸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유찰된다고요. 그러면 상당한 금액을 저감합니다. 서울 경기는 20% 깎아줍니다. 인천 대전 뭐 강원도 이런 데는 30% 법원마다 다릅니다. 20%를 깎아주면 얼마냐면 그 다음에는 이건 1억 6천입니다. 1억 6천. 1억 6천. 1억 6천 다음에 또 20%를 깎아주면 2억에서 20% 깎아주는 게 아니라 1억 6천 여기에서 20%를 깎아줍니다. 그러면은 뭐 1억 2천 뭐 이런 이 정도 되겠죠. 계산기 있어야 되긴 하겠는데 4천씩 깎아주는 게 아니라고요. 1억 6천에서 3,200만 원 빼면 뭐 1억 3천 몇백만 원 이런 식으로 됩니다. 전차 매각 가격 여기서 20% 깎아준다고 2억에서 계속 20% 깎아주는 게 아니고 근데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는 그 2억 하니까 계산하기도 힘드네요. 경매는 1억이면 그 8천만 원 그 다음에 6천만 원 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20% 깎아주면 6,400 또 여기서 20% 깎아주면 5,10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의 경우 1억 9천 8천 7천 6천 5천 이렇게 50%까지 깎아줍니다. 공매는 최초 매각 예정가에서 10%, 경매는 전차 매각가에서 20% 또는 30%를 깎아준다고요. 유찰돼서 세매각할 때는. 근데 이거 아까 보증금만 걸어놓고 잔금 안 내면 재매각을 한다고요. 재매각할 때는 가격 안 깎아주고 또 2억부터 시작합니다. 재매각은 가격을 깎아주지 않고 세매각의 경우에는 상당한 금액을 저감합니다. 자, 그래서 그 양가로 194페이지 양가로 4번 차순위 매수신고까지 했습니다. 양가로 5번 매각 결정에 대한 적시 항고부터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시 항고부터 문제 오늘 내드린 거 좀 그날 풀어보셔야 돼요. 이것만 정확하게 오늘 공부하세요. 30문제만 정확하게 답 적혀있는데 답만 보지 말고 한번 교과서라든지 요약집 이런 걸 찾아보시고 법조문 같은 거 찾아보고 이렇게 하면 앞으로 계속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7, 8월 동안 그러면 9월달, 10월달 되면 이제 가슴 벅찬 해를 느낀다고 지금은 고통만 느끼게 되고요. 쉬었다 하겠습니다.